왜? 창맨이 왜 나와? 그 새끼 얘기가 왜 나와? 어? 그 개새끼 얘기가 왜 나오냐고. 씨발, 어이가 없네. 아니, 난 장난인 줄 알았더니 진짜 계좌번호 뿌리더라고, 단톡에다가. 도라이 새끼 아니냐? 나 줬다, 그냥. 아, 마마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지금 벌써 시작인가요? 5분 전인데, 형님? 코트님 안 넘으세요? 형님, 5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죠? 예, 아, 벌써 기다리고 있구나. 아, 그럼 해야겠네.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 11시까지. 알겠습니다, 형님. 5분만 소통하고 갈게요, 형님. 네. 아니, 웃긴 게뭔줄 알아? 사랑해요, 혜님. 다른 애들은 돈을 안 붙였대. 그렇게 늦게도 오네. 다른 애들은 돈도 안 붙였대. 나만 돈준 거야. 야, 코트야. 늙은이들 기다리게 할 거냐? 어린 놈의 새끼가. 아가리 싸다 쳐, 이 개새끼야. 넌 뭐야? 꺼져. 코트야, 보라 1등 가자. 근데 그거 누가 얘기해줬어? 난돈다 붙인 줄 알았는데? 나만 돈 붙였구나. 아니 근데 창현 형이 뭐그 비글즈 뮤비 때도 물론 카드 뽑기로 뽑히긴 했지만 뭐 �밥도 한 번씩 사고 무인도 그거 자빠졌을 때도 그것 때문에 돈 그쵸. 70만 원인가 쓰고 그랬다는데 그럴 수 있지. 창현 형이 얘기해 준 거야? 아 진짜? 인방길 봤으면서 안본척 지리네. 안 봤어 씨발년아. 일로 와 개새끼야. 나가 이 개새끼야. 내 방송에서 이제 인방길 꺼내는 새끼들은 죽여버릴 줄 알아. 알았지? 개 같은 새끼들아. 인방길 얘기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바로 블랙 처갈길 줄 알아. 알았지? 펜코에. 이 새끼도 도라이 새끼네. 철구랑 남수는 돈 내면 안 되지? 왜? 왜 무슨 뭐 나랑 소룡이랑 무슨 저 누구냐? 성태는 무슨 비글즈 무임승차 아니야? 씨발 새끼야. 너도 나가 이 개새끼야. 족 같은 새끼들 진짜 많아. 야 무슨 비글즈 우리가 뭐 무임승차 아니야? 어? 남순이랑 철구는 돈 주면 안 된대. 존나 얼탱이 없네. 내가 24시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원래 소룡이 나가기로 했어. 근데 그거 애들 말싹다 맞고 그냥 내말 한번 들어달라고 하고 내가 창현 형 나가게 해준 게 나야. 그 소개팅 때 원래 소룡이가 그 소개팅 다 소화하기로 했었어. 근데 그거 내가 창현 형 나가라고 한 거야, 얘들아. 시작하기 전에 이번 24시 때 그런 지분들이 있어, 내 지분들이. 근데 안 알려져서 그런 것뿐이지. 그럼, 그리고 옷 벗으라고 시킨 것도 나야. 알지도 못하면서. 생색? 일로 와. 씨발 새끼 일로 와. 너네 같은 새끼들은 방송 볼 자격이 없어. 방송 볼 필요 없고 인방길로 꺼져. 생색이라고 한 새끼 일로 와. 일로 와. 생색 좀 그만 내라. 나가 이 개새끼야. 나가 이 사실 개새끼야. 교환신 너도 레전드였던 나가 이 개새끼. 개새끼야. 오늘 싹다 저런 채팅 치는 새끼들은 싹다 쳐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음에 웃어봐라. 잠시 재방송에서 이제 인방겔 여기 꺼내는 분들은 바로 강퇴입니다. 예, 바로 블랙 때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방관리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뇌성 바라겠고요. 판단이 잘하는 사람들은 저평가되는 게참 안타깝다. 판사기도 능력인데. 저평가도 아니고 뭔 말만 했다면 코트 닥쳐 코트벌이 하는 새끼들이 걔네들이 문제지. 걔네들 존나 억까잖아. 왜? 형 빼고 다 모여 있어요. 아나 빼고?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어. 금방 지금 운동한 거는 들어가야겠다. 이어폰 끼시고. 아니 딱 11시까지 오라 그래서 지금 예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나 이어폰 좀 끼고 이어폰을 이걸로 끼는 게 좋겠다.
자, 일단 여러분들 틀모스를 오늘 해야 돼요. 예, 제가 일찍 좀 방송 키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예. 보라 BJ 맞냐? 그러는데 누구 일로 와. 너는 팬 맞냐? 나가 이 새끼야. 틀몽호스 이거 어몽호스도 하나의 컨텐츠야. 하나의 합방이고 랜선 합방을 무시하네. 개새끼가. 꺼져 그냥. 족같으니까. 코트야 지갑이다. 야 지금 들어갑니다. 이어폰 꽂고 있어요. 예 이어폰 꽂.. 예 이어폰 꽂고 가겠습니다. 예. 자 틀몽호스. 틀몽호스 만만 왜 BJ BJ 9명. 어 이게 나. 이게 낫지. 합방 지각은 국물. 오빠 뒷꽃길거든. 아 손을 잘 올리시는 편.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11시까지 맞네요. 모이는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11분이네요. 아 11시. 늦네요. 아 제가 1분 늦었나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궁금한데 오늘 콘텐츠의 기획자가 누구예요? 만만한 제가 만만. 제가 기획자입니다. 만만한 제가 기획자인데 게임을 잘 몰라서 타요님한테 일단 진행을 맡기기로 했거든요. 네. 타요님이 그 게임에 근데 진행은 또 진행하면 최근행님이라 저는 최근행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태요 씨 어스지 제가 이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저 이거 진행 못하겠어요. 전부 다 게임 몰라 아시나요? 이거 굉장히 페이스북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인데 젊은 친구들 별 말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나이가 다음 주 300이 넘었거든요. 아 룰은 제가 봤을 때 말로 백날 말씀드려도 모르실 것 같고 네 해봐야 되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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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맞아. 네 그럼 우리 그 연습판 한판 해보고 네네 네. 네 그리고 오늘 1등 뭐 상금 같은 거 있나요? 어? 아니 근데 우와. 제가 알기로는 뭘 걸면은 조금 이제 정치질이 심해진다고 해서 어. 아 그렇습니다. 게임 하나 빼나 그럼 추석 연도 없이 그냥 하나요? 야 이거 어때요? BJ가 총 10명이죠? 네. 두 달 200개씩만 걸어가지고 1등한 사람한테 200개 싹주기로 하고 그럼 1등한 사람이 2,000개 받는 거잖아요? 네. 아 역시 1등을 어떻게 정합니까? 심할 수 있습니다 형님. 네, 1등을 어떻게 정하죠? 킬수 이런 거는 그냥 없이 하면 안 돼요? 없이 해야 좀 재밌어. 1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합시다. 막 불타요 막. 누가 아 이거 1등 더 하는 게임 아니야? 엄청나요. 그러면 사람들. 아,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게 인포도 없이 없이 하는 걸로 그래서.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 일단은 방을 제가 파야겠죠? 아무래도. 예, 할 줄 알았어요. 그럼요. 그 어몽어스를 그 설치하셨나요, 형님들? 네. 어제 네. 새벽에 잠 안 자고 했어요. 아, 역시. 네. 일단은 다 다들 스팀 켜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어몽어스 켭니다. 와 네. 그런 거 하나하나 네. 다 설명해줘요? 우리는 날이 먹었어 미리 한 그릇도 안 나오는데요? 어몽어스 한 그릇 치면 안 되고 영어로 쳐야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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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이야 뭐야? 난관이 예상되는데 일단 방번 올려주시면 들어갈게요. 요즘 서버 괜찮나요? 방번호 알려드리는 것도 좀 힘들겠네. 아 근데 이거 방번호 가리는 거 알려드려야 돼요. 이거 노출되면은 좀 이상한 친구들이 막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을 가리셔야 되거든요. 네. 가운데 아래 하단 중앙 부분에 캠을 놓으시거나 뭐 다른 거 사진을 아, 예, 놓으시면 돼요. 네 다 있습니다. 오. 아 역시. 오. 자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방 여기 네. 왼쪽에 그 타요방 위로 쭉 올려보시면 자유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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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코드를 제가 적을 거거든요. 아. 네.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네. 바로. 우리 자율 채팅방이 어디죠? 어디요? 자율 네? 자율 채팅방. 네. 아, 있습니다. 진짜 네. 근데 아이. 이거를 어디다가 그거를 이제 온라인 그 게임 코드 온라인을 입력. 온라인을 누르시면은 아래 코드 입력이 있어요. 아니 저 근데 자율 채팅방을 못 찾았는데 이 방 없다고 뜨는데요? 아시아인가요? 그 어디에요? 네. 동네입니다. 노스 아메리카로 오시면 됩니다. 아, 네. 아메리카노. 아시아
방해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해서 방해 안 파져가지고. 오케이. 자자 내가 1등. 아, 그래. 나는 4명 왔습니다. 아, 아시아로 가라고요. 이거 아시아. 아니, 노스 네. 노스, 노스 아메리카. 이거 물음표 초록색 혹시 누구신가요? 네, 저 왔습니다. 초록색 좋았습니다. 연두색 누구예요? 물음표. 아니, 노스 아메리카 아시아로 나 아시아인데 지금. 안녕하십니까. 그 지구볼 눌러요. 오빠 바뀌어요. 아메리카로요. 아메리카.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로. 아니 저 뭐지 이거 코드 안 보이는데? 네? 해도 안 된다 물음표. 어 저거 핵이야 뭐야? 코드 누가 노출했나 본데요? 이거요? 안 됩니다. 코드 다시 누가 했어요? 누구예요? 그 다들 지금 아무거 말해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캠을 6시에다 놓으면은 편해요 님들아. 예. 말해주세요. 자 다시 자율 채팅방에. 아우 좋습니다. 오케이. 할세야 그냥 그 코드는 내가 찍고 저기 카톡으로 보내줄게. 어, 그래. 카톡으로 보내줄게. 카톡으로 보내줄게. 제가 아, 이번에 카톡. 제가 유출했습니다. 뭐해요? 네. 야 할세야 보내서 코드. 저희 코드 바뀌었습니다. 네. 암구호가 계속 바뀌어요 이게. 뭐야 또 바뀌었다고? 아 그쵸. 네. 그게 뭐 아, 보안을 아, 위해서 그런 거죠? 네네네네. 아 뜨세요 그거 아니래. 저희 오늘 게임할 수 있는 거 맞죠? 아니 지가 형들 약간 이해가... 이제 공인인증서 네. 입력한 느낌. 아, 아니 여기 오면 다들 찐짝화되나봐. 다시 보내주세요. 저 이거 저희 전자오락 할 수 있는 거 맞죠 오늘? 전자오락. 아 들어왔다. 죄송한데. 실례지만 틀만이 혹시 누구신가요? 저 큰형입니다 큰형. 만만님. 아, 네, 알겠습니다. 틀만이. 네. 그, 개청자들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가지고. 아 어떡해. 아이디 보니까 개청자 들어왔군요. 아닙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하세가 생년 체험으로 기뻐한다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네. 어 틀니 관련 닉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네요. 틀니도 네. 아 지금 방에 안 들어가지는데 방이 지금 한 명 지금 개청자가 들어갔나 봐요. 오빠 들어왔는데? 네네 접니다. 아저씨 아니 못 들어왔대요. 개청자가 아니, 지금 아니야 자리 있어요. 아니야 자리 하나 있어요. 있어요? 네. 혹시 네. 노스 아메리카 하셨나요? 오빠요? 어 네. 아 아시아 아 노스 아메리카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은근 꽃들이도 은근 틀이네. 그러니까 아, 약간 나은 노스 아메리 예 했습니다. 예. 코틀러 나 맞죠. 자 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게임 설명해드리자면은 아 하기 앞서서 여기 이제 컴퓨터 이거 가가지고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캐릭터 꾸밀 수 있거든요. 컴퓨터. 네. 네. 오, 최대한 오빠. 본인 색깔과 맞춰서 해주세요. 본인 색깔이랑. 아, 네. 네. 여기 노인정 같다. 거의 컴퓨터로. 바지 입으시면 안 돼요. 바지 입으시면 안 돼요. 바지 벗으세요. 바지 벗어. 바지 벗어. 바지 벗어. 만만해님 헷갈립니다. 바지 벗어. 바지 무슨 색인지. 바지 맞아. 노출해. 노출해. 바지 벗으세요. 빨간이 빨간.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오케이. 까만춤. 어 모자 너무 과한데? 만식장 모자 색깔. 만식장 모자. 만식장 모자 그렇게 하면 돼. 약간 몸 색깔이랑 맞춰야 돼요. 깔맞춤 깔맞춤. 지금 최군님. 깔맞춤. 슈슈 아저씨 깔맞춤 하셔야 돼요. 깔맞춤. 초록색 아이템을 착용해 주시겠습니까? 아 또 갈색? 오케이. 아니 색깔 고급이 난데. 하이. 귀엽다. 오케이. 아, 벌써 어지럽다. 나는 까만색이 좋은데 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알았어. 네키드하게 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설명해드리면은 이거 10명이서 하는 게임이고 2명이 마피아입니다. 이제 마피아는 네. 몰래 사람을 죽여야 되고 나머지 8명이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가지고 이 우주선에서 네. 탈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마피아는 네. 그걸 막을 거고요. 네. 전체 발견도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어제 말로 설명해도 조금 이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으면서 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면은 마이크를 끄셔야 돼요. 투표 때만 네. 마이크 할 수 있습니다. 아 마이크요? 네. 네. 디스코드 마이크 꺼야 해요. 디스코드 마이크를 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채팅창도 다 꺼야 네. 내려놔야 되죠. 네. 마피아는 채팅창을 봐도 되지만 시민님은 그걸 보면 안 됩니다. 마피아는 인포스터, 시민은 크루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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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일단 사운드 세팅 좀 할게요, 여러분들. 아. 어제 같은 재미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내 시체는 아무도 발견을 못했네. 존나 쓸쓸하게 뒤졌는데 한 명 더 죽었네. 오케이. 와 뭐야? 세 명이 죽었어. 헐! 이거 어떻게 세 명을 죽어요? 이거 킬콜 이거 제대로 와, 이렇게 많이 죽었어? 작사시켰네? 지금 인포가 몇 명이에요? 2명 아니에요? 2명 아닌가요? 2명이고 뭐야? 눈깜짝 막 이러면 이제 막 서로 막 동선 물어보면서 이제 범인 누군지 찾아내면 되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항해실을 갔다가 관리실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저도 하세님 봤어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인포스터가 막 불도 방 꺼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켜야 돼요. 맞아요. 시민들을. 불을 켜야 해요. 아 돼요. 맞아. 불 켜고 다녀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건 팀원은 아니에요. 키버는 저랑 같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마지막 어디에요? 동선이 키버 있는데요. 네? 뭐라고요? 언니 때문에 나까지 죽었어. 아, 아니 키버, 이거 방금 죽으실 텐데요. 이거 방금 식당 쪽으로 지나가신 거 보신 분 동선. 어, 식당 못 봤어. 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식당 바로 밑에 아무도 맨 위쪽이거든요. 임선비, 타요, 티버님. 식당 못 봤는데? 만만행이 지금 말씀이 없으신데 만만행이 뭐 하셨어요? 아 저는 전기실에서 그 전기 연병을 했어요. 전봇대 붙어가지고 연병하고 제가 전기실에 있었는데 타영이 거짓말쟁이. 아니 타영이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전기 켠 게 저거든요? 나도 켰어. 같이 켰어. 저도 키로 갔는데 켜져 있었어. 나 연병 켰는데? 전기를? 아 만만 오빠네. 아, 아니에요. 만만 오빠 아닌 거 같아. 않았는데. 아니 아무도 없었어. 그럼 타연이 범인이요 이거. 본 적이 없어. 왜 불을 제가 켰거든요. 불 켠 사람 없죠. 그러면 만만 오빠 일단 죽이고 만만 오빠가 인포 아니면 타연님 죽이면 되겠다. 아니 하세 오빠 믿어봐. 오빠 믿지. 아니 오빠는 안 믿겠네. 오빠 위에 저는 신뢰감이 없는데요. 와 돌아버리겠네. 아 근데 아, 이 와중에 최군 지금 혼자 상상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최군님 뭐 이거요 최군님 무빙이 좀 이상했어요. 아 저는 진짜 모르는 척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봤는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군님도 좀 무빙이 이상해요. 아니 나 무슨 색깔 봤는데 색깔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지금 아니 들리기 아 최군이 병신아 마이크를 키라고 진짜 저 새끼는 진짜 마이크 다 꺼놨어. 만식장이랑 릴카 코트 아니 죽은 사람들은 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예예 예. 최군 오빠 마이크 켜고 최군이 아 진짜 여기가 무슨 아니 최군은 말 안 하는 게 맞아요. 죽은 사람들은 마이크를 꺼놓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아 저 목소리 들리나요? 네 들려요. 오 아 이게 디코랑 연결이 돼 있는 거네. 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연결 안 돼 있고 직접 껐다 켜야 돼요. 네, 껐다 켜야 돼요 마이크. 아 진짜 틀이야 쟤는. 아, 아 저 오빠 틀 따진 척하면서 약간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 같은데 지금 다 죽여. 아 근데 최관이 약간 무비 이상했어요. 뭔가 미션 하는 거 같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미션 하는 척하고 미션 안 하는 데에서 하는 척하고 뭔가 그런 거 같았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거 여기서 한 명 못 잡으면은 근데 만만님 거짓말 했으니까 만만님 죽이면 네. 안 돼요? 일단 아, 만만 오빠 죽이고 네. 타연님이 못 봤다고 하시니까 만만 오빠 먼저 죽여보자. 아 만만 오빠 아닌 거 같은데? 잘하는 데야 이쁘다. 잘하는 데라니까. 만만님 거짓말 했으니까 만만님 죽여요. 만만님? 어 만만님 일단 만만 오빠 제가 아 만만 오빠 아니구나. 그러니까 태우다 어 만만 오빠가 아니면 타연님. 근데 저도 진짜 아니거든. 아니면 진짜
좀 죄송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저거. 진짜 아니에요. 와 다 틀만이야. 잠깐 최근에님 허리 찍었죠? 어? 뭐야 수씨 아저씨 왜 나 찍었어요? 헐! 아니요 끔 일단 좀 미션 좀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내려가고 내가 너무 혼자 있었어. 어? 아 이럴 줄 알았어. 미모야. 자자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아 연습 게임. 아 이게 고인물들이 딱 인포를 걸려서. 아니, 저도 이제 좀 놓고 할게요. 아 맨날 나 밀카미 먼저 죽이려고 했는데. 다 죽였어. 아무 소리야. 아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캐릭터가 너무 짧은 거 같네. 나 태어나자마자 나왔어. 또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들어야 돼요. 누르시면 돼요 형님. 다시 누르라고 코드를? 이거 다시 할 때는 플레이어 게인 그거 눌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네. 예. 영어 나온다고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마시고. 예. 혹시 경험담인가요? 실망이다. 경험담인가요? 경험담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서 배웠죠. 예. 네. 저 이제 형님들 그 본 게임 시작입니까? 본 게임? 네, 예, 본 게임 시작입니다. 아, 너무 어려워. 이제 아, 좀 조심해야겠어. 봉주지 말았어. 아, 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바로 시작인가요?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자 헤드셋 누르세요. 자, 일단 임선비 의무실로 왼쪽으로 빠진 사람 임선비랑 저고요. 자 원자로 한번 쓱쓱 들어가서 미션 한번 해줍니다. 아이고. 오쌰. 얘들아 나 봤다. 어, 핫세가 어디에요? 핫세가 사람 죽였다. 왜? 아 오케이 오케이 핫세 누나 밀어. 아니야. 핫세 밀어. 아니 나. 핫세 밀어. 아니 내 말 들어. 이거 아니면 최군이 최군 죽이면 돼요. 예. 왔다 갔다 거리다. 일단 한 명 죽이고 시작하죠. 예, 최군이 딱 투표했죠. 저도 누릅니다. 죽으면 최군 죽여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서린님이 신고했으니까 서린님 말. 아니 보통 죽였다고 한 거는 목격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직접 찌르는 거 보셨어요? 직접 봤대요. 최군이 봤대요. 최군이 봤기 때문에 안 봤다. 내가 최군을 만났는데 옆에 시체가 있었어. 근데 최군이 나라고 하니까 찔러 죽이는 걸 봤댔는데요. 아니 신고하신 분이 예. 죽이는 거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미션을 하고 나왔는데 저 보라돌이가 죽어 있었고 그 주변에 핫세밖에 없었어. 거기 누구 있었어요? 그럼 릴카님 아니면 핫세님이라는 거죠? 릴카님 아니면 핫세 누나라는 거죠? 저요? 아, 나는 핫세만 봤어. 신체 옆에. 아 그래요? 아니 나는 관리실에서 나오는데 너 만났는데 옆에 그림이 죽어 있었다. 일단 저는 최근의 진술에 한몫 더하겠습니다. 아니 핫세 네가 안 죽인 거 지금 왜 봐라 그래. 이거 뭐 맞잖아. 오빠 그러면 시체 있는데 왜 오빠는 신고를 안 했어요? 서리님이 신고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데? 버튼이 뭔데? 아직 몰라서 그래. 오케이 이건 나 이해할 수 있어. 오른쪽 아래쪽에 리모트 뜨면 네. 누르면 돼요. 이게 그냥 막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아니 그 동선도 얘기를 해보면은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왼쪽으로 빠진 게 일단 중간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빠진 게 선비님이랑 저거든요? 근데 다들 오른쪽으로 많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최군이랑 그죠 다들 이거 맞죠? 예 그 최군이 이제 마이크 켜지자 맞아 핫세 누나가 죽이는 걸 봤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신고하는 방법을 최군이 몰랐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최군님 그거 아니 관리실에서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찌푸려 본 거 아니에요? 최군이랑 호텔이 들어봤다는 애들아. 아예 그러니까 핫세 누나를 이제 최군이 죽였다고 한 걸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래서 안 되면 최군을 죽이면 돼요. 간단하게 갑시다. 아니 근데 이거 최군님이 그니까 찌르는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시체를 본 거 아니에요? 시체랑 같은 방에 핫센나밖에 없었대요. 아니 근데 아니, 그게 공성이 제가 아까 봤는데 마주쳤어. 이게 제가 식당에 있는 사람들 외웠는데요. 아까 전에 검정색 민트 보라색이 식당 위쪽에서 미션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럼 티버님이 전기가 꺼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키러 갔는데 만식님이 그 다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만식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저 서리요. 아 서리님이시구나. 그럼 저는 솔직히 이게 핫세누나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핫세누나가 맞으면 서리님이 너무 핫세누나를 쉴드 쳐줬기 때문에 바로 서리님 밀 거예요. 다음 판에. 무슨 이게 팩트고요. 이게 팩트고요. 예예. 소리 제가 켰다고 무슨 소리? 아 저는 제 닉네임에 맞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갑시다. 예 간단하게 가요. 간단하게 가요. 예예 예, 바라가지 마시고요. 예 바로 그냥 밀게요. 자 일단은 만식증 애기 만식장 네네네네 핫세 누나 찍으세요. 야 잠깐만 그럼 다수결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진출할게요. 저 만약에 뽑으신다면 네네네 저는 어차피 관리실에서 카드 긁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최군을 마주쳤는데 최군 옆에 시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니면 최군이랑 아 알겠습니다. 핫세 누나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핫세 누나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최군이를 죽이면 되겠네요. 예. 만약에 핫세 누나가 맞았다 아니면 최군이랑 코트 네 알겠습니다. 핫세 누나가 만약에 맞다 맞다 그러면은 다음은 서리님이세요. 저 아니에요 코트님이죠. 아니 코트라고 아 최군 뭐야 최군 죽여야겠다. 어 너 죽을 준비해. 마이크 끄세요 오케이 개새끼 거짓말 치네. 초반부터 이래버리면은 안 좋아요. 예 구라를 치고 있어? 싸가지 없게 안되겠다. 첫판부터 싸가지 싹수가 너무 없다. 안되겠다. 바로 다음판에 최근 죽여야겠네요. 예 솔직히 이 사람들 데리고 논리가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논리 안 통합니다. 어? 잠깐만 최근 이 새끼 봐. 이 새끼 나 죽이러 온다. 어? 아니네? 자 일단 전판에 일단 여러분들 전판에 대해서는 핫세 누나가 죽었는데 이게 최군이 잘못 진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군 말은 저는 이제 무조건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 근데 저는 이번 판에 나는 그냥 헌양 목격자일 뿐이야. 난 그냥 미안해 잘 몰라서 그래. 저는 이번 판에 예 최군 말 안 듣겠습니다. 영크 영크요. 전 티버님이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저 같이 봤어요. 그쵸? 같이 봤어요. 릴카랑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봤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본 거 맞나요? 아니요 아니 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티버는 소장님 안녕히 가세요. 아니 제 바로 투표하고요. 예. 아니, 죽였다니까. 일단 죽인 걸 봤다고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가장 목 댕강하는 거 내가 봤다고요. 아 근데 진짜로 아 진짜 봤어요. 저 그 소정 아니 팀원님 예 봤죠. 아니, 저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당신 당신이 당신 죽인 거 봤어요 제가. 리카님이 댕강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잠깐 그러면은 리카님이랑 만식장이랑 아 둘이 임포스터란 얘기고 지금 그, 지금 티버님은 지금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아니 저 누명을 쓰신 거예요 티버님? 네, 저 진짜 억울해. 같은 청라 시민으로서 저 진짜 알죠. 아 여기서 예 청라까지. 아니 저 릴카님이 예. 죽이는 거 봤는데 지금 만식님이 싸고 도는 거 보니까 두 분이서 임포스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확실히 확실합니다. 봤습니다. 확실하는데 저 진짜 뭐가지 댕강하는 걸 봤습니다. 피 나가지고 뼈 튀어나온 거 제가 봤다니까요. 릴카님이. 본인이 직접 죽였으니까. 아니 아... 본인. 네, 제가 봤을 땐 릴카님이 거짓말 칠 것 같진 않고요. 일단 티그님 일단 죽으시고요. 안녕히 가시고요. 예. 어? 어? 야 만식이랑 저기다. 만식이랑 저기 릴칸입니다. 야 도망다녀. 이 긴급 소 이거 해도 되나? 잠깐만 이거 지금 쿨일 것 같은데 도망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씨발 쫓아오지 마. 아. 아니 그런데 아니 코트님. 아 정말 그러세요, 정말 억울하네요. 정말 억울하고
야, 게임을 이런 식으로 풀어갈 줄 몰랐네요. 왜냐면 아니, 이거는 어제 전체적으로 오더를 너무 못했어. 예, 아까 제가 오더 내리고 이런 게임이 아니고요. 일단은 죽였다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죽였다고 한 거를 본 사람들이 가장 그 첫 번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이따 치고 있겠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예.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와, 코트가 헷갈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였다고 하니까 나는 진짜 죽인 줄 알았네. 간추님, 아, 이 사람들 무섭네요. 이 사람들 무섭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씨발 싹 다 죽여다녀야겠다. 일단은 제일 시끄러운 사람부터 죽일게요. 예,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일단은 하세누나거든요. 바로 죽여버리고요. 바로 저는 이걸 타겠습니다. 아, 제발 뒤져. 말이 너무 많아.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예. 안 되겠다. 와, 누구죠? 오메.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시체 위치 옆에 하수구에도 죽은 하수구 위에 있었거든요. 하수구가 그 광장 쪽인가요? 하수구가 어디야? 하수구 시체에서 약간 오른쪽 식당이에요. 근데 아, 식당? 한시 그러니까, 가는 길. 그러니까 맨 가운데 광장에서 살짝 오른쪽 밑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맞아요. 예예예. 예. 이거 동선상 이거 아까 우리 민검 분신 초랑 그 다음에 저 파란색이랑 같이 맞아 그쪽 있었고 그 다음에 틀리도둑 임선비가 거기 전기실에서 미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안 마주친 사람은 코틀러랑 타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 일단 저도 저는 일단은 전 3시로 내려갔고 저 6시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거 누가 발견했다 그래가 저도 오른쪽으로 가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하세 누나가 제 뒤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 두 같이 있었으면 아니 같이 안 있었고 하세 누나가 아니 하세 누나가 하세 누나가 광장에 서 있었고 저는 하세 누나 그냥 서 있길래 그냥 저는 오른쪽으로 해서 돌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코트님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냥 죽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왔어요. 저는 빠졌네. 바로 달게요. 예? 저요?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근데 뭐 타연님이 먼저 발견해 놓고 이럴 수도 있잖아. 공손 얘기하는데. 시체가 어디 있었는데요? 시체가? 광장. 식당 오른쪽이요. 광장. 야 타연 어디로 돌았어 동상? 아니 나는 타연님이 의심되는데? 나 기억이 잘 안 나. 몰라 타연님. 타연님이 발견해 놓고 지금 갑자기. 아니 근데 나 진짜 나 지금 머리 내 놓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타연님. 아니 저는 아까 아 잠깐만. 여러분들이 못 봤다고 제가 범인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미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발견해가지고 저도. 도랑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봤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예 맞아요. 저 미션 하고 있었어요. 못 봤으니까 당신이 용의선상에 예? 거죠? 지금 타연님 어디 있었다고요? 저 6시 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어? 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야 찍어 밀어 이거 밀어 100%야 아니 100%야 나 타연님 같아. 아 100%야 구라친다 이거 100% 구라치는 톤이야. 아 아니 미션하고 있는 사람을 몰아가면 어떡합니까? 저는 코트님 같아서 코트님을 찍긴 했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니 타연님이 아니 자기가 시체 발견해 놓고 본 사람이 없대잖아. 6시까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걸 못 봤대잖아요. 아니 내가 봤다고. 아 근데 제가 보기에 칸초님은 그냥 임포스터는 시민인데 그냥 지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임포스터는 시민인데 아 씨발 첫판 최군 이 개새끼가 트롤하는 바람에 아 씨. 안 되겠다. 일단은 나 좀 조용히 있을게요. 그냥 진짜 그리고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붙어 있어야겠다. 아
오케이 일단은 좀 미션을 좀 하겠습니다. 아 미션 없구나 임포스터는. 오케이 아 이게 첫판부터 너무 나대면 안되는데. 아 조용히 있을걸.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거든. 근데 지금 구라를 지금 두판 내리 연속 쳤기 때문에 다음판부터는 존나 사리면서 사람들이랑 계속 붙어있고 사람들한테 어쩐 신뢰를 얻어내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첫판이랑 두번째 판까지 너무 나댔어. 오케이 이제는 그냥 다음판은 제가 장담할게요. 다른 판 사람들이랑 같이 붙어 있어도 날 죽일 거야. 지금 약간 표적됐거든요. 예. QER로 하는 거예요. QER. 저 범인 누군지 아는데 말 안 할게요. Q가 왜요? 뭐야? 왜요? 왜요? 저 같이 발견했는데 전 누군지 미션? 모르겠어요. 나는 그 서리님이랑 같이 움직이고 만식이랑 같이 움직였었는데 서리님이 죽었네. 말이 신고 오케이 알겠어. 만식이는 왼쪽에서 막 왼쪽으로 어디 있어요? 시체가 어디 있어요? 어 왼쪽 이거 잠깐 맵을 봐야 되는데. 시체 어딘지 왜 물어봐요? 본인이 죽여놓고 시체 어디 있었어? 시체 어디 있어요? 카드가 있는 곳 있잖아요. 게임 시작하고 내려 조금 내려오면은 창고 거기... 있는데. 왜 나 네. 나도 전기실에 가 사람들이랑 같이 다녔는데. 저는 일단 선비 타요랑 좀 동선 비슷하게 다녔는데 이건 그냥 감인데 왠지 국밥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람 죽이는 그 속도가 진짜 느렸어요 처음부터. 국밥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러면 분일 것 같은 느낌이 타요하고 임선미님이 그쪽으로 올라오긴 했어요 같이 둘이 같이. 그래서 9시에 빠지더라고. 이유가 두 갠데 사보타지 네. 안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전기 꺼졌을 때 티버님이 초보셔서 그런지 원래 그 올려야 되잖아요. 전부 다 내리고 도망갔어요. 뭔 소리 하는 거지? 뭔 소리야? 그거 다시 올리는 거 있잖아. 불 끄면은 아, 타요 하나씩 초록불로 올려야 돼. 타요님 아 타요 뭐 거기서 올라온 거 봤다니까 인선민이 둘이서 같이 이렇게 그때 저 전기실 들어가서 미션하러 가고 있었는데요? 아 티버님 범인이에요. 왜요? 네? 갑자기요? 갑자기요? 근데 타요는 아닌 게 제가 타요 임선비 계속 쫓아다녔어요 무서워서. 그 제가 맞아, 근데 나도 팀원님 같아. 왜요? 타요는 아닌 것 같은 거. 아... 일단은 같이 몰려다녔던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최군 오빠랑 팀원님 둘 중에 한 명인데. 최군 오빠 진짜 전기실에서 우르르 본 것 같은데. 저 본 사람 없어요? 아니, 전기실에서? 전기실에서 봤는데 네. 사라졌어. 검은색 못 봤어. 미션하고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인포가 한 명 남았으니까 한 명을 일단 그래도 찍고. 나는 타요는 왜 자꾸 나를 몰라가서. 근데 최군형님이랑 마마형님 어디 계셨는데? 아니 저는 9시에 만식자 봤잖아요 아까. 그 9시에서 7호실에도 치료 중이었어. 네 분만실에 있었고 거기서 갑자기 타요님이랑 임선민이 같이 오시라고 미카님이랑. 맞아 틀만 오빠 봤어요. 그럼 타요님이랑 미카님 또 같이 걸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리카 언니랑 타윤이랑 같이 팀일 수가 없는 게 한 명이 죽었으니까 한 명이 있는데 임포스터였으니까 네. 이제 한 명이 남았구나. 아, 그렇구나. 네, 코트를 아, 다들 잊으셨는데 코트는 임포스터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티보 아니면 최군인데 최군은 말이 없고 최군은 지금 마이크를, 왜 말이 없어요? 마이크를 켤 줄 모르시는 거고. 아 모르시고 마이크 많이 생겼는데 저는 저 9시 방향에 있었고 저 만식이랑 같이 있었고 서리까지도 같이 있었는데 서리가 죽었어요. 만식님 같이 있었던 거 맞아요? 네네. 네. 근데 만식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만식이도 억울할 수 있으니까. 아니 오빠 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감정 안 돼. 일단 30초밖에 안 남았거든? 그러면 티버를 일단 죽입시다. 네네. 아빠 그래. 나 그러면 나 죽으면 나 죽으면 타요님이에요. 네. 어디 사람 잘해. 예! 아니 인포가 오. 아니시면 타요를 진짜 타요님이에요 저. 아, 이거 어? 약간 뭐야? 바보들아 나 진짜 아니야. 오 님들 잘하시네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오. 아 굿굿굿 아 두 번째 판 좋았고요. 대박. 자 플레이 어게인 누르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나가지 마시고. 한준이 뭐가 12년 인포스터 같아. 일단 저는 첫 번째 판에 최군한테 낚여가지고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있겠습니다.
어쨌든 순진하시네요. 예, 예. 아, 쿤이가 처음에 실수하긴 했어요. 오늘 왜 이래 나한테. 일단 모여있어 모여있어. 후반에 죽여야 돼. 아, 미션들 안하면 안되는데 일단은 타요님한테 타요찡한테 좀 신뢰를 얻어야 돼요. 예. 틀만이 미션하는 척. 뭐야, 나 혼자 남겨졌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들 어딨어? 어? 자, 이거 어? 여러 일단 시체는 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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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만 어디? 식장 벤트 왜 탔어? 예? 맞아? 애기 벤식장 벤트 탔어. 어 근데 만식장 마지막에 어, 6시 방향으로 벤트가 뭐야? 벤트 벤트가 탔어? 뭐야? 조그만, 조그만. 벤트가 뭐야? 야, 그건 그 아니지. 밑으로 타는 만식이. 거를 벤트라 그래요. 구멍에서 하도 올라온 거 그냥 지하방까지 지하방까지서 애기 벤식. 아 내가 CC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두더처럼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애기 만식장. 오. 아. 만식이 반론. 만식장 반론 해 보세요. 반론 해 보세요. 역시. 전... 와, 밀어 죽여 죽여 아, 죽여. 그냥 밀어 밀어 밀어. 야, 역시. 죽어 죽어 죽어. 벤트가 뭐죠? 인텐비. 역시. 참치 죽어 이 망둥어 새끼야. 죽어. 죽어 이 하수구 쥐야. 역시 잘하네. 그 친구의 전 아 CCTV에서 걸렸구나. 만식장 자살하세요. 안 되겠다. 밀고 또 밀어야겠다. 잘 가시게. 만만 만만 화이팅입니다 형님. 빵. 어 맞네. 자 마이크 꺼주시고요. 자 갈게요. 아 근데 나 혼자 임포스터라서 이거. 완전 바보들이네. 아니 바보 아닌가요 다들? 아니 다들 이거 미션들 안 하고 다들 뭉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미션을 하셔야죠 시민이면. 아이고 간첩님. 예 봤죠. 바로 사버티지 켜가지고 바로 그냥 건들었더니 원자로 건들었더니 아무도 원자로 가지를 않아요. 아니 뭐 아니 원자로에 네 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먼저 손 올리고 있었고. 나도 이게 또 내야지. 아무도 손을 안 올려. 승리했고요. 얘들아 위아래로 봐야 된다고. 자기 미션 좀 확인해 주세요. 탭 눌러가지고 미션 하면서 해야 돼요 이거. 테스트를 왜 안 믿어? 와 칸초님 역시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와 멀리 탔네. 골프 잘한다니까. 뭐 하시는데? 아니 유즈를 손바닥을 왜 아무도 안 눌러요? 아니 이게 미션이 아니라 이게 빨간색 되면서 깜빡깜빡하면 이제 화살표가 떠요. 거기를 와, 가서 무조건 미션을 하셔야 돼요. 아, 아, 무조건.
아니 좀 답답하다. 어제랑 느낌이 다르네. 다들 미션하러 다니는데 지금 자기들 다 증명해달라고. 나 누구랑 같이 있었다, 나 누구랑 같이 있었다. 그럼 다들 뭉쳐다니면서 미션들을 안 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재미가 없지 않나? 이거 후반까지 가야 재밌는데. 미션을 하셔야지 이 사람들아. 어, 보라색 죽었네. 타연이 왜 자꾸 죽는 거야? 어, 타연 레이스 하늘색, 하늘색. 이거 잘한 사람 먼저 죽이는 거 같아. 팀워크 맞구나. 네, 그 저 뭐지? 식당에서 내려가는 사 제가 식당에서 봤는데요. 식당에서 내려간 사람이 하늘색이랑 최군 오빠였어요. 어, 어 나도 나 애기만 식당이랑 최군 봤어. 아, 그 두 분이 내려왔거든요. 네. 어 근데 제가 한마디 하자면은 최군 형님 아니에요? 최군은 저랑 거의 동선이 비슷해가지고 최군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리포트 딱 떴을 때 내 앞에 누굴 봤냐면 최군이랑 애기만 식장 봤어. 나는 최군이랑 계속 거의 같이 있었어요. 나 근데 나 같은 경우 좀 부과했어. 그 뿅뿅뿅 하다가 전기 터져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바로. 전기를 왜 식당에서 했어요? 나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뿅뿅뿅 하다가 그 오른쪽에 식당 오른쪽에 있는 거 터트리는 거 있는데 그거 하다가 전기 그 뭐야 꺼져가지고 바로 가서 가고 있었어요. 식당 오른쪽에 뿅뿅뿅 하는 나는 나 있었는데.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나랑 그 모지를 까 릴카 형이랑. 죄송한데 뿅뿅뿅은 제가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못 봤어요. 아! 어? 만식입니다. 아! 이거 애기 만식이다. 죽여. 아니, 제가 계속했어요. 만식이다. 밀어. 이거 맨 늦게 민 사람이 임포스터야. 빨리 밀어. 밀어. 임성비네. 임성 잘 걸리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고민돼가지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뭘 자꾸 밀어 코딱이. 또 너냐. 아 이거 봐. 아, 맞네. 괜찮아. 타요 좋으시면 다 한 겁니다 저를. 자 보자. 일단은 죽였기 때문에 미션을 하면서. 아 근데 또 혼자 다니면 또 저기 당해. 또 정치 당해. 아니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 아니 미션 안 해? 미션 해야지. 아니 미션을 하러 가면 오히려 의심당한다니까? 이 진정한 그 국밥충 아니야? 가만히 있네 그냥? 나 임선비랑 계속 같이 있어야겠다.